필라멘트 색상 교체할 때, 꿀팁?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이게 모든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사람의 손으로 익스트루더를 이용해서 필라멘트를 넣었다 뺐다 가능한 3D 프린터 모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검정색을 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흰색을 쓰고 싶어요. 이제 극명하게 색깔의 차이가 날 때, 이 노즐에 색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흰색을 넣는데도 검정색이 계속 이제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색상을 바꿔도 마찬가지고요.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노즐 안에 남아있는 색상을 깔끔하게 뺄수 있을까 해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일단은 노즐 온도를 충분히 가열을 먼저 해준 다음에 이제 사용했던 검정색 필라멘트를 먼저 빼야겠죠. 그래서 이거를 뺄 때도 이제 필라멘트를 바로 잡아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눌러서 노즐에 좀 재료가 나왔다가 이제 쭉 잡아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 잡아뺐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흰색을 넣으면 노즐에서는 계속 검정색,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필라멘트 색깔이 나오게 되죠. 그래서 이거를 무한정 흰색을 계속 밀어 넣어서 검정색을 빼내는데도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검정색이 다 나온 것 같은데도 나중에 또 쓰다가 보면은 중간에 흰색 중간에 검정색 재료가 묻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흰색이 계속 나올 때까지 쭉 밀어 넣는 방법보다는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. 얘를 필라멘트를 쭉 힘껏 밀었다가 빠르게 빼는 겁니다. 쭉 밀어줬다가 잡아 빼면 자, 보이시나요? 이렇게 노즐 벽면에 남아있는 색상을 뽑아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안으로 밀었다가 잡아 뺄 때는 빠르게 잡아 빼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더 해볼게요. 자, 두 번째. 자, 이렇게 또 검정색 필라멘트가 묻어서, 흰색 필라멘트에 묻어서 나오죠. 그러니까 얘가 벽면에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얘를 다 필라멘트를 녹여서 밀어내는 데에는 오히려 좀 한계가 있습니다. 네, 확실히 처음 했을 때보다 양도 줄고, 이제 색도 흐려졌죠. 흑색에서 백으로 바꿀 때가 가장 심하다고 보면 되고요. 보통은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은 저는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. 근데 이 흑과 백은 색깔 차이가 워낙 극명하고, 보통 흰색에다가 검정 묻으면 싫잖아요. 그래서 얘는 좀 여러 번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. 여기 좀 대여가 이쪽에. 노즐 팁에서 나오는 색은 흰색인데, 이 안에 계속 필라멘트가 남아있기 때문에, 검정색 필라멘트가 남아있기 때문에, 이제 조금 남았죠. 앞에서도 말했지만, 모든 프린터에서 이게 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수동으로 필라멘트를 넣고 빼는 게 용이한 프린터에서 가능하고요. 특히나 색상이 극명하게 변할 때는 나는 이거 노즐에 남아있는 색이 깔끔하게 섞이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방법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?